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엘리트 클랜의 레안드로 플레이어입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레벨 대 13레벨. 첫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설치합니다. 첫 카드, 상대의 첫 카드는 베이비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고블린 오두막으로 베이비 드래곤을 방어해줍니다. 고블린 오두막 깨졌고 청고블린 넷이 다리를 건너가서 발키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발키리 뒤에 골렘이 나왔습니다. 골렘은 바바리안으로 막 들어가겠습니다. 마침 오른쪽에 파이어볼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이어볼 걱정 없이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골렘이 깨지면서 데스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암흑마녀와 베이비 드래곤을 한 번에 파이어볼로 데미지를 줍니다. 베이비 드래곤 정리됐고 암흑마녀는 살아있습니다. 암흑마녀를 먼저 공격해주고 발키리 방어해줍니다. 2200 대 3300. 아직 제가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00 대 3300. 1200 대 3300. 약 2000 정도의 HP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골렘이 다시 왼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왼쪽으로 모든 공격을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980까지 떨어뜨렸지만 지금 상대는 방어를 아예 하지 않고 왼쪽으로 공격을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법사에 대해서는 파이어볼과 감전까지 사용해가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인페르노 드래곤과 베이비 드래곤 상당히 양호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암흑마녀 골렘이 나왔기 때문에 방어할 엘릭서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네,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깨뜨렸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게임 끝났습니다. 골렘이 올 때는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하는 게 좋은데 상대가 파이어볼이 있을 경우에는 파이어볼을 미리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고 바바리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